빨강조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혼냈거든요. 네, 네,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오히려 빨간조는. 파워풀하고 센. 이쁜 거보다는 멋있는 게 더 잘 어울리는. 상상이 못했거든. 진짜 상상 못했어. 이순수 또. 지혜요. 저희 친구예요. 안 느끼시죠? 저도 보통 노안이 아닌데 이 친구는 앞으로의 투샷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와, 진짜 많다. 안녕하세요. 좋다. 얼굴 투샷.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회사에서 하는 게 당연하게 되니까 그냥 있던 곡을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저희가 연습을 했던 뭔가 이번에는 우리가 진짜 다 만들어야 되니까 더 약간 막막했던 것 같아요. 이게 포인트지. 한 명씩 리더월드 한 곡을 할 바에요. 이걸 완전 살릴 바에요. 는에 하기에는 너무 약한 노래인 것 같고 그럼 노래를 바꾼 걸로?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바에 저 차라리 그냥 죽이대도 바르대도 그냥 저희 이미지에 맞는 방탄소년단 그냥 그런 거 하는 게 오히려 더 쎄 보일 것 같아요. 아니 컨셉을 잡고 다시 그렇게 해버리는 게 더 저희 팀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모르겠어. 매력이 없어. 이제 잘해야죠. 안무를 조금 잘 딴다. 다 잘 따지? 아 저기 따서 제가 어? 따겠습니다. 따서 프로듀싱이니까 다 손잡아 아니야? 아니 그 50초 동안은 우리가 짜야 되고 따도 상관없지. 제가 그러면 안무는 내일 알려줄게요. 안녕. 나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안무도 창작 안무 아니에요? 근데 이거 거의 커버인데? 이건 그냥 비욘세 안무 그대로인데 거의. 아, 그런 게 아니라 친구들이 빠지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야, 너는 애들이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구도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잡았다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명이서 했을 때 느낌의 안무랑 조금 수가 줄어들었을 때 안무의 느낌이랑 너무 달라서. 아니 지금 내가 봤던 안무 중에 거의 70-80%가 다 원래 비욘세 안무인데? 조금 실망스럽다. 나는 빨간 팀에 사실은 기대가 많았었거든. 근데 잘못하면 반전이 나올 것 같아. 기억에서 없어졌던 무대고
기억에 남는 무대야. 냉정히 얘기해줄게. 자존심 많이 상할 거야. 왜? 나도 너희들한테 기대가 컸거든. 근데 너무 뻔해. 저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눈이랑 귀랑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너무 저희를 기대하시고 아끼셔서 했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을 정해야 돼. 주제를 하나를 딱 정할 거야. 그 주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제가 남자를 맞은 여자들 백신을 막 뿌리는 약간 그런 그런 스타일이 남자들 훌륭히 하고 그런 저희가 무대를 하는데 살짝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복수라는 주제를 잡고 여자와 남자라는 컨셉을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럼 남자애도 주인공이 있으면 우리 주인공이 있으면? 남자애도 주인공이 있으면? 뭐가 언니가 해도 돼요. 한 명 미니. 수지를 할까? 미인을? 좋아요! 제가 오 마이 갓 사실 그 생각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의견 전달 그 우리 스토리 전달에 가장 중요한 여기 너무 부담스러운 캐릭터다 생각하긴 했는데 그래도 믿고 맡겨줬으니까 즐기면서 할 것 같고 차궁 스탑 저희 팀 안에 무기가 있다면 물의 스토리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정확하게 잘 짜여져서 관객분들이 보는데 좀 더 재미를 줄 수 있는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무대였다라는 걸 만들고 싶어요. 파이팅! 파이팅! 따돌림을 당한 거죠? 네.
Glock in my lung. 일단 빨강조를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 점검하면서 바꿔달라는 것들을 많이 바꿔줬어요. 지금 너무 좋았거든요. 이를테면 핫팬츠 입은 친구들은 여자, 그리고 바지 입은 친구들은 남자, 이렇게 해서 좋은 구성을 만들어놨는데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두 팀 다 정말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검정조 대 빨간조 결과 보여주시죠. 승전에서는 우승하게 됐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좀 놀라고요. 뭔가 엎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해요. 이번 무대를 준비한 유닛은 비주얼이면 비주얼, 보컬이면 보컬,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만능돌들이 모두 모였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돌 랩앤 보컬 라이벌 두 팀입니다.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웰컴. 지금 1등이지 거의. 랩은 거의 원탑인 것 같아. 남자 원탑인 것 같아. 채점을 해볼까 근데 맥이줄 점수가 없네. 네 태도는 내 랩으로 채면은 내 랩으로 채면은. 야 진짜 잘 들린다. 칸토 원탑을 내가 보기엔 위협을 해야지 누군가가. 칸토 준. 근데 준 내에서 난 지금 그게 보이는 것 같아. 에이. 주황팀의 송은! 우후! Come on! 자, 파랑팀을 누를 수 있는 매력을 어필! 발산! 안 돼. 파랑팀, 뭔가 지금 빨리 도망가면 용서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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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 받고 너 불태워줄게. 너 불태워줄게. 파랑조는 진짜 무대 세팅은 곡이랑도 잘 어울리고 멤버들하고도 좀 잘 어울리고 비주얼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파랑팀은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뭐 랩은 제가 있으니까요. 랩은 제가 있으니까요. 제가 형 이긴다. 혼자 곡을 쓰기도 할 뿐더러 자신 있습니다. 술 자신 있구나. 약간 힙합이구나. 힙합 그룹. 가장 중요한 팀의 리더랍. 팀의 리더랍. 아, 리더랍 정하고 가야지. 리더 욕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큐조. 중큐조를 만들고 싶은 거죠. 하나, 둘, 셋. 중큐조 하고 싶었는데 성준조. 네. 리더 느낌이 빵 났어요. 나는 이제 바로 그냥 추천을 하는 거예요. 동현이가 이때까지 리더라고, 동현이가 이때까지 리더라고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아,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 의견을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주세요. 바로 그냥 바로 1등 한다면 뭐? 오케이. 바로 그냥 바로 1등 한다면 뭐? 1등 한다면 뭐? 그냥 바로 이제 레이다. 감사합니다. 아, 저걸 내가 받았어야 했는데 훔쳐오고 싶어요. 아, 보컬 손 한번 들어. 보컬? 보컬. 네. 나머지 다 래퍼. 래퍼가. 보컬이 네 명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와, 여기는 완전 래퍼가 엄청 많구나. 래퍼가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조율을 하지? 킬 수 있는 뭔가 비트도 필요한 거니까 일단은 선곡이 제일 중요하지. 이제 보컬이랑 랩의 이제 비율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해서 뭔가 떠오른 연상되는 곡이 하나 있었는데 방탄소년단의 마이크 드롭이라는 노래가 있잖아. 그런 스타일이 뭔가 우리한테 굉장히 뭔가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보컬도 있긴 있는데 랩이 적지가 않아요. 보컬도 보여줄 수 있고, 보컬도 보여줄 수 있고, 다 보여줄 수 있는 뭔가. 조금 지루할 것 같아요, 그렇게 두면. 살짝 좀 뭔가 이상할 것 같기도 하는 느낌이 사실은 조금 드는. 지금 우리가 사실 가장 강점인 게 래퍼가 7명이라는 것인데 래퍼분들과 함께 진짜 힙합 진짜 멋있는 거 해보고 싶고. 옛날에 그 뭐지? 스웨그 라이버스 그런 식으로 가도 좀 멋있을 것 같아서. 보컬은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포지션이 보컬이다 보니까 보컬적인 부분을 더 보여줄 수 있게 잘 짜고 싶은데 이제 또 그 분들만의 좀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래퍼는 어떻게든지 지금 바꿀 수 있다고 이제 랩을 쓰니까 주제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보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래를 선곡해버리면 그 주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보컬의 선곡을 일단은 정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야지 래퍼들도 그렇게 이어갈 수도 있고. 어떤 펑크? 비욘세랑 와, 정장 입어보고 있어. 이거다! 라이브 세션! 와, 대박이다. 이거다, 선곡 이거다. 진짜로 이거다. 아, 좋고 찬성. 이거다. 저도. 최고예요.
우리가 잘하면 되지. 그래 맞아요. 그래 내가 아까, 그 맞아요. 내가 아까 계속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저희가 사실 멋있는 래퍼가 좀 많이 이제 속해 있는데 그거를 좀 못 살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카니 웨스트의 이제 뭐 블랙 스킨 헤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런 컨셉으로 진짜 멋있게 하는 건 어떨지. 동현이 형한테 어필을 해야지. 그래서 만약 이걸 진짜 어필할 거면 우리도 우리끼리 약간 좀 그 명분이 좀 있어야 돼. 물리적으로. 그래서 형 팀 많이 모이길 짜든가. 형 팀 많이 모이길 짜든가. 래퍼가 7명인데 힙합이 안 나올 수가 없네. 그래 맞아. 힙합을 하고 싶었어.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멋진 힙합을 하고 싶었어. 우리 아까 말한 거 해볼까? 얘들 그거 뭐야? 자, 차이 보세요. 일단 어제 그 나머지 그러면 친구들 얘기하고 했는데 래퍼도 많고 하는 와중에 그 강점을 좀 살리고자 했을 때 이런 곡에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곡은 카니 웨스트 딱 그냥 맨날 딱 사실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확실한 거는 랩이 들어가면 안 지루해. 랩이 들어가면 안 지루해. 그래? 다 래퍼들만 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보컬이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뭐 하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뭔가를 하기에 남들은 구성 다 나왔고 지금 막 그런 상태인데 저희는 지금 다시 왔다가 원점 갔다가 왔다가 원점 왔다가 원점 이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컨셉은 좀 저희가 개성 있게 생기고 좀 센 이미지가 많아서 약간 상남자 그런 어두운 다크한 컨셉을 잡았고 말투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정아? 네 분명해졌어 네 그 마르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 머리 변화를 주는 게 어떻니? 사실 저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약간 또 이번 컨셉의 이 노래가 머리 위로 얼굴 밑으로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르코야 너는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니? 난 네가 잘생겼다고 생각해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나는 네가 아주 자연스러운 헤어스타일로 바꾸면 난 그럼 되게 쇼킹할 것 같아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쟤가 마르코야? 오히려 네가 탄토가 이번에 저러고 와. 오빠 너무 큰 도전이에요. 너네 랩 보컬이지? 예. 네, 랩 비중이 많습니다. 어차피 네 칸토가 여기 있잖아. 솔직히 난 칸토는 믿어 의심치 않아. 랩 파트 네가 잘 조절해서 구성을 좀 잘 짜봐. 파이팅 한번 해. 원, 투, 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께서 뭔가 되게 우리를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요. 되게 감동 그런 걸 좀 받은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뭔가 계속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었고 와 진짜 어렵다. 너무 쉽지 않고 막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지금 좀 들어요. 구체적인 거를 이제는 정해야 되니까
냉정하게 그냥 딱 해야 될 것 같아. 인트로가 그 이제 인트로 시작을 원래는 레이션 뚠뚠 하면서 랩이 바로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랩이 바로 시작을 해서 또 노래가 들어가 될 것 같아. 노래를 할 거야. 그거? 좋다. 이것도 진짜 좋다. 무대 이미지가 다 그려진다 이거. 셀프 프로듀싱 미션 받고요. 저는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그 틀에 갇힌 것보다 저희끼리 하나하나씩 해가는 거 느낌도 새롭고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각 부의 부장님들을 소개하자면은 네가 랩. 그리고 그 춤. 그러니까 어떤 그림으로 가면 좋을지 계속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그런 작업인데 너무 잘 해내주니까 고마웠어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쪽이긴 해. 무대 디자인이랑 의상이랑 뭐 헤어 메이크업이나 약간 책인가? 약간 그 오랜만에 느꼈어요. 멋있게, 무조건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단 한 번뿐인 그런 무대잖아요. 그래서 걱정 반, 기대 반, 고민 진짜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톡 이렇게 나타나는 느낌? 나타나는 느낌, 오케이. 계속 네 생각대로만 진행된다면 멋진 무대가 나올 수 있을까? 11. What up? He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it down. 일어날 필요 없어요. 앉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긴 남자 냄새 진짜 많이 나네. 아직까지는 주먹 안 나왔어요? 주먹요? 주먹 싸움 안 나왔어요? No fist fight? 우리 착해요. 착하네. I like your pants, man. Wi-Fi. Wi-Fi. 캐스포 항상 유쾌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나 항상 저런 친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우 저도 좋아해요. 그럼 볼 수 있을까요? 성곡한 노래가요. 예, 레드썬이라는 노래랑 버뮤다 트라이앵글을 좀 매쉬업을 해봤거든요. 매쉬업. 예, 첫 소절 같은 경우도 손목에 롤렉스 이젠 보링 막 뭐 길거리 도배 우리 노래가 이런 가사들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은 롤렉스가 없거든요. 그리고 길거리에 저희 노래가 도배된 적도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레드썬이라는 이제 곡을 같이 매쉬업해서. 저희 자신한테 최면을 걸어서 무대에서만큼은 우리가 최고고 뭔가 보여주면 관객 여러분들도 저희한테 최면을 걸려서 그런 무대를 저희가 이제 증명하는 주제를 담고 있는 아이디어 되게 좋은데? 의상이나 무대 연출 이런 거 생각한 거 있어요? 그 무대 같은 건 이제 그 마르코 부장님이 마르코 아이 머리 다 마르코처럼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 얘기도 나왔어요. 네. 오케이. 소품 첫 번째 샹들리에. 전 너무 비싸 보이는데? 정말 정직한 샹들리에.
무대 중앙 위에 천장에 매달아 놓으면 저 플라스틱이라도 괜찮아요. 안 크면은 작게라도 여러 개 이렇게 최소 한 7개 정도 작게. 저 뒤에 사진 뒤에 보시면 벽도 약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 넘겨주세요. 불기둥. 불기둥. 너무 세잖아. 저건 슈퍼볼이잖아. 우리가 안 보이잖아 저거면. KBS 천장 타요. 그때 한 번씩 부. 그런 거 했으면 더 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긴 되게 화려하네요 진짜.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하면은 어수선한 거 있잖아요. 뭐 여기서 불 나오고 빰빰빰빰빰 뭐 이거 어디를 봐야 되지? 이렇게 어수선한 게 될 수가 있어서 뭘 본지를 모르겠네. 뭐 이어서 다 안 해도 되니까 각자 자기 파트 뭐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꽂히기는 해야 될 것 같아. 네 마디면은. 재훈 큐. I don't wanna do that. 넘어지마 쿵해. 넌 안 돼, 내 마음에 둘래, 그냥 손톱에 떼. 넌 내 마음에 둘래만큼 안 돼. 이런 말을 평소에 써요? 그런 표현은 쓰진 않는 것 같아요. 래퍼들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될지 끝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저렇게 하면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흐름이 어제 거보다는 마지막에 그랬어야 돼. 지금부터 시작됐네. 시작될래 걸리버 스트립. 여기가 조금 지금부터 시작돼 걸리버 스트립 하면 안 돼? 여기가 안 좋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끊기는 느낌이 앞에 끊어지는데. 미쳐가는 거야 다 뭔가 신 것처럼 너 슬라 깨어나는 순간 you gonna die 새삼을 잡는 니다 Faster, faster, faster. My body's wrong.
봐. What is going? 아우 잘생겼대. 무대 위에 부르질러 Who's the next level? 꼬마야 가서 엄마한테 일러 하 You must simple like a life 가다 가다 내 I just do my thing 먹방을 말아 해 난 지금 밤이건 백패까지 저도록 위도 절대 막지 못해 내 전공 뭐냐 지리지 믿음 집안에는 피카소 믿음 집안에는 피카소 자극이 시급해 없지 라이퍼 내게 말해 강쾌한 랩 들어 말던가 랩을 들려줘야 지마 랩을 들려줘야 지마 When I'm here on a mic 기억만 한 20에 이어들면 뒤늦게 다 기억에 난 sorry 하더라 우리 팀 말고 다 들러 리가 되면 call but throw 힌트 랩들 대한 줄로 세워 uppercut 랜섬 몰라 몰라 we gon' pull up 말도 말도 숨을 죽여 저편의 머리 위에 공기로 Nobody can come over here 미쳐가는 거야 다 뭔가 쓴 것처럼 덥스라 깨어나는 순간 you gonna die 에어 제 셈을 잡는이다 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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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하게 rolling 이젠 boring 길거리 도배 우리 노래 너 위로 보기엔 네가 범죄 랜서 지금부터 시작해 내 갈리버 갈리버 트립 발목이 꺾여 넘어진 거예요 너무 놀래갖고 바로 일어나서 춤추긴 했는데 이쁜 그림에 제가 낙서를 한 게 아닐까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이 그냥 무거웠어요 시동이 아 뭘 죄송해 다 많이 처음에 원래 처음에 파랑소는 무대 세팅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의상도 예쁘게 잘 만들었고 눈이 좀 즐거운 무대. 네. 네. 아, 지금 주황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저 친구들이 무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저는 유키스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이를 갈라놓지 마세요. 아니야. 소년공화국의 수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B.I.G.에서 랩을 맡고 있는 희도입니다. 가수 전에 유비도 킬링 디 트랙 인 더 빌딩 2018년에 씹어먹는 하리슈 반갑습니다. 목소리 원래 이래요? 원래 좀 예. 멋있는 멋있어요. 자 희도가 자꾸 얘기하면 동굴 안에 있는 것 같아. 뭔가 하고 싶은 거 좀 얘기하면서 곡이 오늘 안에만 그냥 선곡이 끝나도 되게 나는 많이 큰 거라고 생각했어. 일단 첫 번째 선곡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곡 정해진 게 없으니까 저희가 직접 선곡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생각을 했던 게 팝송 쪽을 생각을 했는데. Let's Get It Started 그 노래 있잖아요. 아, 그 뮤지컬 힙합 승혁의 어떻게 보면 약간 상황적으로 네. 전 사실 팝보다는 가요를 했으면 좋겠어요 관객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대중적인 걸 해야 저도 사실 그 노래를 들으면 팝송을 들으면 가사 뜻을 잘 몰라요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Without you, my friend, when I see you again, it's coming along. . 잘 못하거든요. 제가 대중의 시선이라고 느끼거든요. 대중의 시선으로 봤을 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 중입니다. 저는 제가 정말 대중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탐방이죠, 어떻게 보면. 적진 탐방. 사살을 한 명.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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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뭐 이건 어떤 거예요? 야, 자꾸 니네 틈에서 영탐하라고 보내네? 아니? 왜 오는 거야? 너 왜? 왜 오는 거야 여기서? 뭐 너 보내지 일로 영탐하고 오라고. 게스팽 자. 야, 잔다고. 이 안무를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이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구성도 좀 짜고. 근데 그건 좀 없어지긴 할 것 같아. 만약에 여덟 마디로 하면은 사실 약간 벌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 근데 앞에 괜찮았던 것 같아. 아, 그래? 래퍼 네 마디 하고 여기 네 마디 하고 여기 두 마디 하는데 우리 약간 둘이 이제 프레이싱을 할 줄 알더라고요. 이번 미션이랑 되게 잘 맞아서 의견을 되게 많이 내고 어려운 말도 막 쓰고 해가지고 전문가인가? 이 위에 애드리브 할 거 아니야? 네. 그럼 이 뒤에는 여기 위에 래퍼가 그냥 윤재랑 저랑 전체적으로 편곡을 그려가는 방향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생각했던 그림, 뭔가 우리 얘기를 하는 그림과도 너무 잘 맞았고 어쨌든 제가 자신 있는 분야다 보니까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이 126명이 공감할 수 있고 여기서 누군가 꼭 탈락을 하고 누군가 남겠지만 여기서 서로 못 봐도 꼭 언젠가 무대에서 더 높은 곳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두. 우리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꺼내야 서로 좀 좋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뭐 같은 꿈을 갖고 한 곳에 모였던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좀 풀어나가고 싶어. 누군가의 또 절실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막 많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런 감정을 뭔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말. 그런 쪽으로 풀었으면 좋을 것 같아. 저는 그냥 뭔가 회사에서 우리가 약간 버리는 가든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앨범의 타이틀곡이랑 대부분의 수록곡까지도 제가 작곡을 다 했었거든요. 앨범이 또 밀리고 또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무대가 끝나면 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무대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너무 저는 힘들었던 게 제가 곡을 쓰는데 계속 안 되니까 너무 미안한 거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와, 근데 너무 울컥해, 나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더 꽂히는 거야. TV에 엠카나 막 그런 거 보잖아. 되게 느낌이 이상했어. 나랑 같은 직업인데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저에 대해서 아시는 게 노래도 조금 하는 애, 연기하는 애 이렇게만 보실 것 같아요. 사실 많이 아쉽죠. 왜냐면 저는 유키스 준으로서 시작을 했고 근데 아직 유키스 준으로서는 많이 알려지지 못한 것 같아서 유키스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에도 없었을 거예요. 저한테 제일 소중한 거죠, 유키스. 나는 진짜 다른 얘기로 힘든 얘기를 하자면 데뷔하고 같이 데뷔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얘네는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야. 맞아, 저도 그랬어요.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뒷바라지 해주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 응? 아니, 안 울어, 안 울어. 나 안 울어. 울려고 했어요. 아니, 안 울어. 아, 진짜 나 이거 나 이거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안 울어. 운명이 떨어진 거울이 살아 남아 어렴풋이 더 높은 곳 더 높은 운동 위만 남은 듯이 괜찮아. 괜찮아서 싫어요. 아, 더 막 잘 쓰고 싶은 거 있잖아요. 뭔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 보남. 저희 무대의 기획 의도는 바로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뭐 Love Actually 하는 거예요? 꿈이야. 글씨는 조금 이해해 주세요. 이 무대 전체적인 의도는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저희를 보여주고 싶었고 저희의 선곡은 바로 방탄소년단의 Butterfly라는 곡을 저희가 선곡을 일단 해봤습니다. 뭔가 무대에 서 있는 저희가 봄을 기다리는 나비, 한 마리의 나비가 돼서 무대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래퍼분들 가사가 얼마만큼 전달되느냐가 사실 이 무대에서 저희 진심이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화면 뒤쪽에 가사를 꼭 관객분들이 보시면서 무대를 할 수 있었으면 중요해요, 좋겠고.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그쵸. 같이 참가하고 있는 지금 126명 이제 친구들의 그런 힘들었던 시간에 좀 위로를 하고 싶었어요. 가사를 되게 우리가 깊게 쓰고 싶어 하잖아요. 철학적이고 인생적이고 그런 것들을 쓰려고 하는데 탁, 탁, 탁 쉽게 꽂히는 게 가장 마음에도 와닿고 가장 좋은 랩이에요. 너무 기대돼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그만큼 힘들고 아팠던 그런 일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아픔 그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 지금 이 길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아이돌, 뭐 가수가 꿈인 친구들한테도 하고 싶은 메시지이고 지금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사람마다 빛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기회는 오는 거고 그냥 이 순간이 누군가 더 빛나가지고 덜 빛나는 것뿐이지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란 걸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 내 아픔 walk away 널 흘려버릴 것 같아 내 차가 너만의 날 떠나지 마 스텝만 쌓이 꿈마저 사라지면 내가 너무 초라하잖아 그때 머물러 줄래 내게 약속해 줄래 손 대면 날아갈까 부서질까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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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멈출래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일까 무리일까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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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도 내 자린 없어 그 어렸던 나이는 벌써 다 큰 어른이 됐고 그때와 너무나 멀어져서 고장난 나 집안은 계속 꿈을 따라가네 난 떨어지 앞이라도 노래할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해 I'm sorry 엄마 아빠 듣고 있어요? 엄마 아빠, 듣고 있어요? 곁에 머물러 줄래 내게 약속해 줄래 손들은 날아갈까 부서질까 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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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멈출래
아우, 아, 우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아, 울지 마, 임마. 아, 승우이! 야! 왜 원준이야? 이러고 있어. 이렇게 일단 2층 정면에 저희 멤버 형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원준이 형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뭐 틀리지 않고 잘 되게 해달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있어서 일부러 원준이 형한테 노래 계속 불러줬어요. 원준이 형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같고 하니까 그냥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 원준이 형한테 좀 보면서 불러줬던 것 같아요. 안녕. 안녕. 고생했습니다. 안녕. 남자 랩 보컬 팀. 네. 저는 또 궁금했던 게 준이가 왜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무슨 이유가? 그냥 저희 멤버 형들 생각하면서 썼던 가사라. 오, 어떡해.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야. 죄송해요. 편안하게 하면 돼. 남자 울으면 안 돼. 남자 울으면 안 돼. 슬픔이란 단어를 알지? 예, 알죠. 저 캐스퍼. 저 캐스퍼. 슬퍼. 캐스퍼. 캐스퍼. 알죠. 캐스퍼. 알죠. 순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캐스퍼! 느꼈어요. 아까 네. 제가 화면으로 보는데 여러분 다 너무 잘생겨지고 있어요. 잘생겼다 계속 극찬했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아까 우리 캐스퍼 보면서도 내가 잘생겼다고 했었거든요. 네. 저도 비서민님 보일 때 항상 잘생겼어요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네, 진짜요. 네. 자, 사회생활 잘하네요. 캐스퍼? 예. 자, 오케이. 2위! 자, 2위! 공개해 수민이야? 주십시오. 오! 와, 진짜 폭폰 쌓아야 될 것 같아. 다 폭폰 잡네. 자, 파랑조 공개해 주십시오. 네, 이정학군. 정학군, 무대에서 지금 굉장히 어설펐던 건 알죠? 네. 근데 왜 그걸 연습을 안 했어요? 연습을 안 했어요? 열심히 했어야 된 것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어설픈 모습은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동현. 그렇죠? 찬이랑 정화가 나왔네요. 네. 정화군. 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는 지금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전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제가 네. 여기에서 이렇게 1, 2위를 다치는 거. 순위가 높은 적이 없었나요? 보통 다 낮았어 같아요. 부트도 하나밖에 못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화군이 이렇게 잘생겼나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눈빛이 네. 정화냐 차이냐. 오! 우와! 정학은 1등 처음 해보죠? 네. 근데 1등이란 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잘 도와줘서 제가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축하 빨리 앉아주시고요. 자, 과연 이 두 팀전은 어느 팀이 우승을 했을까요? 주황이냐 파랑이냐. 딸, 뭔가 쓰인 것처럼 넋을라 깨어나는 순간 you gonna die. 야, 무섭다.
사실 저희가 선곡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다행히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네. 안심입니다. 고마워 얘들아. 사랑합니다. 화이팅! 네. 윤이 세 번째 미션 셀프 프로듀싱 모든 무대가 다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한 2박 3일은 자야 될 것 같은 진짜 그런 상태인데 준비한 무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번에. 네, 모두 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팀의 자존심이 걸린 유닛 순위를 알아볼 텐데요. 1등 유닛의 최다 득표자 3명에겐 탈락 면제권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여자 아이돌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블랙팀. 저희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굳이 탐나요. 진짜 탐나고. 저희가 1등 해야죠. 저희 팀이 1등을 해야죠. 탈락 면제권도 저희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1위 유닛은 바로 주황주. 자, 남자입니다. 이거는 저도 기적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위 팀 유닛은 오늘은 이긴다! 정말 이겼으면 좋겠다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1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위가 목표입니다. 저희 팀이 꼭 탈락 면제권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1등도 한 거 좋은데 면제권까지 생겨서 아, 완전 날아갈 것 같았어. 통틀어서 살면서 1등이란 걸 처음 해봐가지고.